아, 오늘 제가 이제 리뷰를 지금 할 제품은 모큐리얼 15 제품과 그 다음에 팬텀 GX2입니다. 뭐둘다 2023, 24 시즌으로 나온 제품이어서 곧 아마 베이퍼는 16이 곧 나올 것 같죠. 나올 것 같고, 대신에 이제 GX는 뭐 최근에 변경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제품인데, 요앞 영상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게 TM4랑 그 다음에 GX2 사이에서 뭐 어떤 제품이 더내 발에 더잘 맞냐, 나에게 내발 족형에 맞는 제품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두 제품을 비교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베이퍼입니다. 베이퍼는 뭐 여기 지금 똑같은 AG 조건이에요. AG 조건이고, 지금 TM4도 비교를 그렇게 해드렸지만 똑같은 AG 조건 스터드인데, 뭐좀 차이 난다고 하면, 글쎄요. 여기 뭐 에어가 들어가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점이 아닐까, 아웃솔 상에서는. 그 외로는 뭐 여기 아웃솔에 그, 텐션, 강도 이런 것들도 큰 차이가 없고, 에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대신에 지금 에어가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여기에 그 눌러지는 힘의 차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스터드가 부러지거나 하는 경향이 많이 생겨서, 국내 소비자들이 지금 베이퍼를 AG로 갖고 가든 FG로 갖고 가든 뭐이 스터드 부러짐 현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구입 사용에 조금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그 진입장벽이라 할까요, 일종의. 그런 것들이 현재는 존재하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마도 에어가 없는 제품 요런 거에 비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이 에어가 없는 제품이 굳이 에어를 둬야 하느냐, FG, AG 공통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 좀 의문이 따르고, 그런 측면에서 나이키가 이 축구화를 만드는 그 컨셉, 아니면 철학, 아니면 기술, 이것들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의문까지, 개인적으로는 뭐좀 이렇게 의문을 갖는다 하는 정도의 수준의 제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베이퍼가 나오게 되면 되게 연결되는 것들이 스피드라는 것과 그다음 공격수,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제 그것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베이퍼에 스터드가 이런 AG 타입이 아닌 그 쉐브론 타입이나 블레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구조였을 경우에, 그리고 슈즈의 무게가 다른 제품들 월등히 가벼웠을 때, 이 베이퍼라는 것 자체가 원래 육상화를 기반으로 그 육상화, 그러니까 단거리 스프린트 선수들이 사용하는 스파이크 기준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인스피레이션이 돼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빠른 스피드로 분류를 하고, 스피드 사일로로 분류를 하게 되고, 그 스피드 사일로는 동시에 이제 호날두 같은 선수들이나 음바페 이런 선수들이 지금 착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격수용 축구화로 분류가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뭐 엄밀히 이제 스포츠 과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베이퍼가 갖고 있는 무게와 GX의 무게를 비교했을 때 베이퍼의 무게가 예를 들면 20g, 30g도 가볍다고 해서, 단거리 스프린트에서 예를 들면 30m 기록, 아니면 50m 기록, 100m 기록에서 차이가 나진 않는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스피드 사일로라고 분류를 하고, 베이퍼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공격수용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있다고 하는 거는 되게 이제 공격수들이 빠르다 하는, 이거 순수한 진짜 추갈못의 아마추어적 논리. 예, 대표적인 게 그런 건데, 수비수는 느려도 된다라든지, 실제 수비수도 느린 선수들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공격수에도 사실 느린 선수들이 있어요. 얘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스피드 사일로라고 분류를 하고, 이걸 공격수용 축구하다. 그래서 베이퍼는 공격수들이 신는 거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초중고, 대학생 정도 수준에서까지, 아니 프로 레벨에서까지도 머릿속에 그런 공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뭐 축구 동작이라는 것 자체가 공격수의 동작과 수비수에서 동작이 엄밀히 구분되지는 않고, 또 수비수가 공격을 해야 되고 공격수가 수비를 해야 되는 그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다 비추어 보면, 원래 스피드 사일로가 공격수용이다, 또뭐 터치 사일로가 미드필드용이다, 뭐
컨트롤 사일러가 또 미드필드용이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아무런 그 논리적 연관성도 없고 논리적 타당성도 없는 그런 논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그 레토릭. 지금은 사실상 거의 뭐 그 아직도 클리셰라고 가까이게 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그럴 정도로 아직도 뭐 공격 수용, 수비 수용을 축구로 분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댓글에 문의가 있는 걸 보면 여전히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서는 이 베이퍼는 공격 수용이다, 스피드 용이다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스터드의 모양이 라운드가 아니라 요 라운드형으로 되어 있는 AG와 그 다음에 FG 타입의 쉐브론 스터드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스피드의 차이가 있느냐 그런 것들.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요렇게 되어 있는 이 쉐브론 스터드로 되어 있는 베이퍼는 요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는 AG용 스터드보다 스피드에 더 유리하지 않냐 그러는 건데, 사실 그게 인조잔디든 천연잔디든 만약에 스피드가 단순 직선이 아니라 곡선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스터드의 과그립이 생기는 쪽이 오히려, 다시 말하면 스터드의 그립이, 많은 사람들은 또 그립을 접지력이라고 하는데, 접지력이 강할수록 스피드에 불리해져요. 왜냐하면 잔디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스터드가 박히고 회전을 할 때 여기에서 빠르게 회전을 틀어서 방향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잔디 씹힘 성능에 있어서 이게 잔디에 씹혀서 잔디가 스터드를 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터드는 느려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체감이 될 수 있는 수준이냐는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많이 본다 그러면 오히려 그 FG 타입으로 되어 있는 스터드, 블레이드 타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스피드 상에서도 이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보기 힘들다. 직선선상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고, 곡선선상에서 오히려 이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걸 만약에 0.001초 차이를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 논리까지는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제품을 신어보는데 축구화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어떤 게 컨트롤 사일러고 어떤 게 뭐 터치 사일러고 어떤 게 뭐 그 스피드 사일러인지를 몰라요. 다만 제가 나이키 축구화를 사고 싶은데 나이키 매장을 방문을 했는데 지금 이 두 개의 축구화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축구화 중에서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 이게 더 둘 사이에 뭐 어떤 게 빠르고 안 빨라지고 이런 것들을 모른다 이거죠. 어차피 저 느린 선수이기 때문에 100m를 15초에 뛰는 굉장히 느린 선수예요. 그래서 느리고 뭐 축구 실력도 엄청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에서 제가 축구화를 사러 왔어요. 나이키 매장에. 근데 제품이 요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축구화에 잘 모르는 사람이 같은 발을 갖고 있는 개인이 두 제품을 동시에 신었을 때 어떤 차이를 느끼냐 하는 것들을 비교를 해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플라이 니트가 들어가 있다, 뭐가 들어가 있다, 메시 타입에 들어가 있고 엔지니어 니트가 들어가 있고 뭐 어떤 뭐죠 이게 ACG 처리가 되어 있고 온갖 얘기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거 아예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고 매장 가서 신어보고 제가 편한 내 발에 잘 맞고 편한 신발을 찾겠다 하는 관점에서 축구화를 신었을 때 둘 중에 두 개를 신었을 때 어떤 게 더 편할까? 제가 지금 왼쪽에는 이미 GX를 신고 있습니다. GX를 신고 있고 오른쪽에 이제 이 베이퍼를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지. 우선 그 들어간 입구가 좁아요. 라스트가 동일하냐 아니냐 하는 것들은 섣불리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베이퍼의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 베이퍼의 라스트가 GX랑 라스트가 동일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제품을 신으러 왔는데 매장에 발을 넣어보고 어떤 느낌일까 하고, 자, 그냥은 안 들어가서 지금 주걱의 도움을 받아서 신었어요. 신고 끈을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렇게 이제 신을 때 보통은 그
매장 직원이 와서 물어보죠. 발볼이 어떠시냐, 타이트하시냐, 안 하시냐, 뭐 편하시냐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예, 물어볼 텐데 지금 두 제품을 신었을 때 느낌 차가 어떠냐. 베이퍼는 우선 첫 번째 지금 발이 쑥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역시 발볼이 좀 좁아요. 발볼이 여기가 좀 좁다. 그 다음에 지금 뒤꿈치에 닿는 느낌이 GX보다 좀 못하다. 그러니까 그 GX와 TM4를 비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GX는 이 뒤축이 굉장히 두툼한 패딩이 처리가 되어 있어요. 부드럽게. 부드럽고 두툼하게. 이 안쪽 부분들이. 그래서 이 뒤꿈치의 감이 좀 다른데 또 이 뒤꿈치의 감은 TM4랑 비교했을 때라도 좀 차이가 나죠. 근데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 이 느낌이 어떠냐. 우선은 뒤꿈치 쪽이 너무 불편하다. 힐 쪽이. 그 다음에 발볼 상에서도 여기가 엄청 타이트하다 하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에어를 느낄 수 있느냐.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눌렀을 때 이게 에어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크게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를 이렇게 누른다고 했을 때 스터드를 스터드가 눌러지는 점들은 이제 이 지점들이죠. 스터드가 눌러지는 지점들은 요 지점들인데 요 지점들을 발로 눌렀는데 그 아래 위쪽에 지금 에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딱딱한 인조잔디에서 눌렀을 때 딱히 이게 에어가 있다는 어떤 느낌이 있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 느낌 이전에 지금 이 머큐럴 베이퍼 같은 경우는 발볼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일단 발볼 상의 이 타이트함이 사실은 많은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GX 쪽은 지금 뭐 GX도 한 번도 그 제가 실제 플레이를 해서 사용한 적이 없고 이 제품도 베이퍼도 지금 마찬가지 조건인데 새 제품을 매장 가서 딱 신었을 때 일반적 느낌으로는 이쪽이 편하다 하는 것과 베이퍼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발볼이 좁기 때문에 이 발바닥에 살이 이렇게 돼서 접혀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다는 거죠. 보면 이래서 지금 베이퍼 같은 경우는 요 상태로 만약에 길을 들이면 신을 수는 있냐? 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상당 기간 고통을 감수는 하긴 해야겠지만 GX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운동장에 이 상태로 갖고 나가서 신어도 솔직히 그 길을 들여야 된다라든지 그럴 필요성이 안 느낄 정도로 베이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발볼에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지금 이렇게 발가락을 움직였을 때 발가락의 움직임을 어퍼가 그대로 다 받아주고 있을 정도로 여기 지금 엄지발가락에 있는 중족부 헤드 쪽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근데 베이퍼는 상대적으로 지금 움직이게 되면 움직임의 폭이 제한이 많습니다. 뭐 당연히 발볼이 좁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발바닥 쪽에 살짝 접혀 있는 정도고 이렇게 서 있을 때 종아리 쪽으로 텐션 올라오는 게 이쪽이 커요. 이거는 뭐 당연하게 그 발에 근육이 나인데 이런 것들이 강하게 눌러져 있기 때문에 텐션이 위쪽으로 종아리 쪽으로 올라와서 지금 현재로는 오른쪽과 왼쪽의 종아리 쪽에 텐션이 근육 텐션이 상당히 달라져 있어요. 요거는 요 상태로 이제 잘못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손상이 오죠. 부상이.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 하는 점이고 에어가 들어오고 있는 쪽이 이쪽이긴 하지만 이 어퍼와 그 다음에 중족부가 좁은 것과 힐축에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되면서 뒤꿈치 쪽이 이 상태에서는 만약에 뛰게 되면 물집이 바로 생기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 힐 카운트를 잡고 있는 쪽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로 길이감은 어떠냐. 지금 GX인 경우에도 사실 여기서 사이즈를 더 내려가기 힘들 정도로 여기서부터 엄지 그 다음에 새끼발가락이 요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째가 있고 여기 두 번째가 와 있거든요.
여기 두 번째에서 더 이상 앞으로 밀려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없어요. 베이퍼인 경우에도 지금 여기가 새끼발가락이고요. 새끼발가락,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인데, 이 사이즈에서도 지금 앞으로 더 이상 밀려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상으로 보면 어쨌든 5mm 단위의 사이즈의 기준에서는 제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베스트가 요 사이즈가 되는 건데, 문제는 어쨌든 지금 계속 신고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아, 머큐리얼의 뒤쪽 힐 쪽에 힐 카운트 컵이 굉장히 불편하구나, 여기가. 그 이제 이런 불편함들은 말씀드렸지만 사용 시간에 따라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첫 번째 어쨌든 매장에서 우리가 시착을 했을 때두 개를 다 신어보겠다고 신발을 달라 그래서 신었을 때 확연히 차이나는 느낌이 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베이퍼를 벗고, 아, 이거는 너무 발이 좀 불편하다, 뒤축이 좀 불편하다 하고 이걸 벗고 GT 쪽으로 가면 어떨까? 아, GX 쪽으로, GX2로. 네. 끈을 묶고 느끼는 느낌은 첫 번째 뒤축이 훨씬 편해졌다. 어쨌든 그 다음에 그첫 번째 지금 제가 베이퍼를 신었을 때그 중족부 타이트함이 이쪽으로 놓으면서 피가 안 통해서 그거 뭐 피가 마치 그 뭉쳐있던 느낌이었던 게 오히려 완화가 되고 펴지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확연히 이쪽에 발볼 상에 그 편함 이 정도가 훨씬 개선이 된다. 자, 그러면 그 나에게 이제 말, 그러나 이거는 제 기준이니까 내 발촉청에 따라서 이두 개가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이 축구화가 공격형 축구화도 수비형 축구화도 무게가 조금 더 가볍다. 그 다음에 소재가 이건 니트고 이거는 뭐 메쉬 타입의 어떤 소재다. 이것도 플라이 니트인가요? 네, 플라이 니트로 되어 있네요. 플라이 니트로 되어 있는 신발이고 여기 적혀 있는데 플라이 니트라고. 다만 이제 니트 구조가 이렇게 듬성듬성 메쉬 타입을 그 형성하고 있는 그런 류의 신발이고, 이렇게 메쉬를 듬성듬성 두게 되고 그 위에 이제 코팅 처리를 한 방식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원사를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원사가 듬성듬성해지면 그만큼 신발의 무게를 줄일 수가 있는 요소가 되죠. 반면 지금 GX인 경우에는 니트가 되어 있는데 니트의 일부 부분에 그저 뭐지 실들을 두텁게 이렇게 뭉쳐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뭉쳐놓은 요소들이.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이런 부분들은 무게를 증가시키는 요소죠. 근데 실제 제품의 무게 차이를 제가 지금 우리가 매장에서 확인해 볼수 없으니까, 이제 판매하시는 분이 이 제품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우리 그렇구나 하고 알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 제품이 공격 수용이냐 수비 수용이냐 아니면 미드필더용이냐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게 사는 게더 편할 것이냐, 더 이점이 있냐 하면 지금으로선 당연히 GX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신었는데 두 제품을 비교를 해보고 내가 축구화를 한 켤레 사야 돼요. 그래서 나이키 매장으로 왔다. 근데 베이퍼라는 제품이 있고 이 제품이 있어요. 이둘 중에 내가 하나 사야 되는데, 똑같은 사이즈 255를 신었었을 때두 개가 어떤 느낌의 차이가 나느냐? 어퍼와 그 다음에 어퍼 라스트의 차이. 어퍼 소재와 그 다음에 라스트의 차이에 따라서 신발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 물론 이제 그두 개의 느낌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부자재 요소들, 말씀드렸던 뭐 힐, 컵 쪽에 패딩의 정도, 그 다음에 어퍼 라이닝의 정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을 만들 텐데,
지금 제가 두 제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슈즈의 라스트 차이가 좀 있느냐. 네. 신발에 발이 들어가는 도입부의 크기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엇비슷해 보이는데, 과연 이 두 제품 사이에 지금 신발에 라스트 차가 있는 것이냐.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라스트 차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두 제품 사이에. 그러면 이런 핏감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요소가 과연 뭘까? 결국 소재겠죠. GX 쪽이 갖고 있는 어퍼, 니트, 이 종류의 니트 종류가 주고 있는 스트레치성. 그거와 비해서 지금 플라이 니트로 되어 있고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 소재의 스트레치성. 이런 것들이 결국 두 제품 사이에 착화, 핏감의 차이를 만들고 있지 않나. 보면. 그래서, 지금 나이키 매장에 가서 내 발에 맞는 쪽이 어떤 거냐 하는 점. 그러니까 그거는 신어볼 수밖에 없죠. 신었을 때 어떤 쪽이 더 발에 편하게 느껴지느냐 하는 점들. 말씀드렸지만 어퍼의 스트레치성이 낮으면 반면 반대로 보면 홀드성이 강해져요. 여기에 있는 나이키 이 소재가 어퍼 소재가 지금 라이닝 같은 것들은 전혀 없이 패딩도 전혀 없는 소재이고 이 제품도 기본적으로 지금 나이키 제품들이 대부분 다 그런데 라이닝은 이쪽에 지금 두툼하게 인조 스웨이드 같은 것들을 붙여놓긴 했지만 여기도 패딩은 전혀 없어요. 여기는 지금 라이닝이 아니라 라이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투명하게 메쉬처럼 다 처리가 되어 있고 라이닝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만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라이닝이 없기 때문에 이쪽이 더 슈즈를 잡고 있는 데서는 불리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소재, 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플라이니트의 그 위 상단부 코팅과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적 라이닝에 들어가 있는 소재 차이라든지 아니면 어퍼 자체가 갖고 있는 텐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게 얇고 라이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홀드성이 이게 더 뛰어날 수도 있다 하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제 조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뒤축상에서 지금 이 제품이 어쨌든 GX보다는 훨씬 더 단단하게 그 신발이 물고 있거든요. 다소 불편하다고 할 정도로 지금 워낙 단단하게 물고 있게 되는데 다시 신어서 한번 느낌을 비교를 해 볼게요. 네, 지금 이제 발이 들어갔는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힐 쪽은 역시 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베이퍼 쪽이 그러니까 착화의 자연스러움이랄까 이런 것들은 역시 GX 쪽이 훨씬 더 잘 묻어나고 있고 베이퍼는 뭐 굉장히 어퍼가 얇다고 하는 느낌이 그대로 발에 반영이 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단단하다 하는 느낌을 줘요. 단단하다는 느낌을 그거는 이제 어퍼 텐션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발에 전달하는 감인데 역시 이제 그런 감들이 있다 하는 것과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아디다스의 이제 X 라인 모델들 뭐 크레이지 패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푸마의 울트라 결국 이제 비슷한 브랜드가 갖고 있는 비슷한 사일로의 제품들 뭐 그런 제품들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신어봐도 역시 편한 쪽은 GX가 훨씬 편하구나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베이퍼 쪽은 여전히 좀 불편하다. 예, 지금 이제 다시 그 휠 쪽을 정리를 했는데 예, 역시 좀 뒤축 자체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뒤꿈치 부분이 아니라 이 아래쪽으로 지금 힐이 안착이 되어 있는 쪽에서 느낌이 다르다. 그 다음에 지금 스터드 상에서도 느낌 차이가 좀 있어요. 같은 스터드인데 높이 차에서도 지금 이 베이퍼 쪽이 살짝 더 같은 에이지지만 더 높게 느껴지고 그건 아마 에어 줌 백이나 뭐 이런 역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면으로부터 약간 더 높이 떠 있는 느낌, 아니면 그게 에어줌백 때문에 그런 느낌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스터드 높이에서도 지금 베이퍼 쪽에 살짝 더 높게 느껴져요. 보면. 예,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동일한 아웃솔이지만, 줌이 들어가 있는 상태와 그다음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볼을 우리가 이렇게 발바닥으로 누른다라든지 아니면 그라운드 전체적으로 컨택이 됐을 때 줌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과 그 다음에 GX처럼 그대로 발바닥 지치면 느껴지는 거에 있어서는 그라운드 컨택에서도 사실상 GX가 더 낫지 않나. 베이퍼보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이퍼는 지금 스터드가 여기 진짜 요 스터드가 있는 쪽에서만 사이드 쪽에 있는 스터드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몇개 스터드만이 이 지면을 그 건드리는 느낌이고, 반면 GX인 경우에는 지금 스터드가 닿는 면적 자체가 이쪽에서 전반적으로 다 지면에 닿는 느낌이어서, 인조 구장에서 만약에 신었을 때 어느 쪽 스터드가 아웃솔이 더 안정감을 주느냐 하면 역시 그 부분도 GX 쪽이 더 높은 안정감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베이퍼와 그 다음에 GX를 가지고 나이키 어떤 축구화를 내가 사는 게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들 체크하시라. 이거는 공격 수용이다. 내가 공격 수용이니까 공격 수용 축구화 이런 게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내가 좀더 안정적으로 좀더 편하게 신고 운동할 수 있는 신발이 어떤 건가, 어느 쪽이 축구화 그러냐 하는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 매장에 가서 한번 신어보시라.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종류의 엔지니어링, 예, 그런 테크놀로지가 신발에 들어가 있냐 하는 것들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시고, 어차피 크게 그 차이를 만들어 주지도 않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재가 좀 달라지면 소재에 따른 느낌 차.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슈즈의 라스트와 그 다음에 내 족형 사이의 문제, 상호 관계,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축구화의 착화감이라는 거는.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아웃솔이 그 그라운드에 최적화되는 아웃솔을 만약에 우리가 그 채택이 되어 있는 신발이라고 하면 그 신발이 베스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격 수용이다, 미드필드용이다, 아니면 뭐 터치용이다, 뭐 스피드용이다, 이런 생각은 스피드용을 신어도 느린 사람이 절대로 빨라질 수 없으니까 그런 생각들은 다 버리시고 가서 한번 신어보시고 결정하시라. 제 경우에는 지금 어떤 걸 사야 되냐,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베이퍼는 사기 어렵다. 신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쪽이 훨씬 더 편하다, GX 쪽이.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제품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라. 네.